자, 오늘은 제가 식량 얘기는 해드렸고 정태현 네. 팀장이 준비하신 거는 조금 더 다른 고차원적인 네, 네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네. 테크. 연초에 우리 항상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캐시우도 네. 얘기하면서 네. 우장우 산업 얘기 많이 했었는데 누리호 발사 때가 네. 이제 아주 정점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물론 네. 내년에 다시 또 이제 이 스케줄이 있죠. 저도 테마가 또 다시 올 그 테마라고 해야 될지 산업이라 해야 될지 조금 저도 기준이 좀 애매한데 아마 다시 올 것 같아요. 테마는 일시적인 네. 거고 모멘텀은 좀 장기적인 네네. 거고 그래서 그 모멘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모멘텀은 뭐 추가적으로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그 시간에 걸려서 인텔리안 테크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네. 그 내용이 좀 괜찮더라고요. 일단 원앱이란 회사에 대해서 저게도 듀얼 터미널 안테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사가 직접 공시한 거 맞죠? 네네, 한 거 맞습니다. 요즘은 다른 데에서 공시 아닌 내용들이 아, 네. 나와가지고 헛갈릴 때도 있고. 최근에 LG 넥스원도 그렇고요. 네, 그 곳이 나오다 보니까 램테크놀로지 그렇고. 거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혼란이 많았지만 네네. 회사는 공식적으로 공시는 했는데 특허 등록을 한 거는 맞다. 네네. 근데 기술력에 그걸... 대한 부분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배포한 네. 바가 없다 그랬는데 없다. 새어 나왔다. 네. 근데 또 다시 또 상한가가 갔잖아요. 그죠. 상한가, 상한가. 뭐 어떻게 따라다니고. 아무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램테크놀리지 상한가는 8자리를 전 준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거기에 네. 뭐랬어. 하여튼. 자, 그 인텔리아 테크는 직접 네네. 자사 회사가 공시한 거고 전자 네네. 공시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해야 하는 네네.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죠. 네. 그래서 일단 신빙성이 일단 높다라고 좀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금이 한 86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작년 매출이 1,100억인데 작년 매출 대비 78%입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주가 저는 이제 스타트를 좀 끊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원앱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일단 원앱이라는 회사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 원앱이라는 회사가 사우디 네옴테크라는 회사와 2억 달러 규모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네옴테크라는 회사는 사우디 투자부라는 이 부서와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죠. 정부 기관과 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네옴테크와 통한 이 어떤 그 합작 투자가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우디 네옴 신도시에 인터넷을 이제 공급을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어떤 기지국을 세우게 된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커버를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도 위성을 통한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공급할 계획인데 중요한 건 이 원앱이라는 회사의 터미널 안테나라고 하는 터미널 안테나라고 하는 부품을 100%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단독 벤더입니다. 그래서 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터미널 안테나가 어떤 부품이냐면은 위성이란지 그리고 데이터 송수신 칩을 그 안테나에 탑재를 칩이나 안테나를 탑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어떤 기지국이란지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성에서 지상으로 이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전화도 가능하고 소위 말하는 데이터 송신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성과 지상에 다이렉트로 이 송신신을 연결하는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안테나는 부품을 현재 100%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앱이라는 어떤 회사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근데 이 2억 달러로 끝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사우디 정부에서 이 네옴 신도시라는 이 신도시 전체적으로 일단 이 인터넷을 이제 공급할 계획인데 네. 이 규모가 지금 600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600조를 원앱이라는 회사가 다 따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우디 투자부와 스타트를 끊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인터넷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 사우디 쪽의 투자를 더 많이 가져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업을 많이 따오게 된다면은 원앱의 100% 현재 터미널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860억가량 뭐 수주 금액이 나왔는데 앞으로 작년 매출의 3배가 될 만한 어떤 수주를 더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원앱이라는 회사는 이제 사우디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우디를 제외한 다른 중동 지역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이제
또 진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원앱의 최대 주주가 영국과 인도가 합작해서 만든 그 바티 글로벌이라는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근데 바티 글로벌 컨소시엄의 자회사가 또 어떤 회사가 있냐면은 바티 에어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그 인도 통신사거든요. 인도 통신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남아시아 두 개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15개 나라 현재 통신 서비스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티 에어텔을 통해서 동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중동 쪽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티 에어텔과 합작을 해서 원앱이 아마 중동 시장, 동아프리카 시장을 현재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음영 지역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 사용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영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적에도 위성통신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동 쪽에서 예전에는 중동 쪽 얘기하면 건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네. 중동 쪽에 이제 인터넷 뭐 6G 이런 얘기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동 쪽에 위성 인터넷 사업이 커지게 된다는 물론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현재 좀 속된 편을 쓰자면 좀 박차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영국 시장도 중요하고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중동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중동 시장을 또 얼마만큼 또 우리나라 위성 안테나 기업들, 우주항공 기업들이 또 선점을 하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앱의 점유율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 인텔리언 테크의 수수금액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우상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앞으로는 수주금액 소식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전고점이 저는 1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10만 원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길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 파라볼라 안테나죠. 뭐 접시. 네네. 네 원래는 인텔리언 테크는 해상 배에서, 네네, 배에서. 그 위성을 수신하는 그 GPS 때문에 그렇죠. 네네. 뭐 지리 정보 시스템이죠. 네네. GPS도 사실은 미국 건데 네. 네, 강대국들은 다 그 위성을 통해서 위치 네네.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는 가지고 이제 미국의 GPS를 네네. 같이 좀 응용해서 쓰는 거죠. 네네. 미국이 끊어버리면은 사실. 그냥 그렇죠. 먹통입니다. 네. 네, 먹통이죠. 내비게이션 안 되고, 그렇죠. 다 이제 지도 펴놓고 해야 되는 네. 그런 구시대로 가는 건데. 네. 하여튼 그 위성 송수신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 원웹과 스페이스X가 네. 이제 경쟁 구도인 것 같아요. 네, 경쟁 구도 있고 이제 앞으로 보잉,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참여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5G는 거의 뭐 지금은 유야무야 물 건너가는 느낌이. 아, 돈이 많이 듭니다. 이 기지국 얘기, 촘촘하게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산도 많고, 지원이. 네네. 거기 또 빌딩이 많은 네네. 이런 형태가 돼 있고. 네. 물론 이제 사막이야 뻥 뚫려있지만. 근데 사막에다가 네. 뭐 안테나 이렇게. 그리고 5G의 단점이 그 주파수 거리가 짧아요. 그렇죠. 이게 최대 단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6G는 위에서도 쏘고, 네네. 밑에서도 같이 쏘고. 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다들 추구하는데 저로 가는 건 맞아요. 이제 지금 네. 5G라고 돼 있지만 6G의 표준이 정해지면은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다 바뀔 겁니다. 네네. 왜 바뀌냐면은 발신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수신 부위도 다 바뀌어야 네네. 되거든요. 그럼 스마트폰의 안테나도 다 바뀌어야 되고 네. 뭐 그런 절차들이 있죠. 그 와중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 인텔리언 테크가 네. 예, 그런 수신 안테나를 물론 이제 스마트폰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미는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면은 그 항공 우주 산업도 같이 보통 인텔리언 테크 그러면 이제 그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네네. 것들 뭐 한국 항공 우주 카이 뭐 이런 네네. 게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그룹을 또 추가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아시겠지만은 그 하나 시스템이 또 원앱에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텔리언 테크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노코도 얼마 전에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아주 뭐 관련주 항공주가 나왔네. 네. 지금 방금 5G하고 나오다가 네. 항공주 방금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네. 좀 화면도 좀 업그레이드가 좀 네.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항공 우주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 관련주 네. 우리 섹터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위성 관련 주인 거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보게 되면 아, 지금 나오네요. 아직까지 네. 캔코와 뭐 저런 AP 위성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또 뭐 이제 뭔가 비전 발표를 하신 것 같고 네네. 세츄레가이도 같이 좀 연결이 되네요. 네네.
일단은 그 뭐지? 어쨌든 저궤도 위성이니까 위성 네. 부품 만드는 회사들 이게 1차적으로 지금 관련주? 네. 관련주에서 부각이 좀 된다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단의 모멘텀이니까 네, 네. 하여튼 이 인텔리언 테크가 어제 네, 네.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내놓은 수주 공시. 물론 이 수주 공시를 뜯어봐야 되긴 해요. 네, 네. 한 번에 다 수주를 받고 돈을 받는 건지 아니면 또 뭐 기간이 있는 건지. 이게 기간이 2023년 1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23년도 1월? 네. 2023년 1월 달까지 1년 공급을 합니다. 1년도 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금액이 좀 들어올 거고요. 그것도 중요한 건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인텔리언 테크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또 하다 보니까 종목이 하나 더 포함이 되는데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RFHIC인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 원앱이라는 회사가 일단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잉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앞으로 위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잉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그 통신 위성 사업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4분기니까 2022년 4분기에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카이퍼에 사용할 두 개 위성 시험 발사 허가서를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대역 인터넷 커버리지를 이제 제공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와 또 협약을 맺었냐면은 버라이즌 네. 회사 맺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MS도 방문했고 이제 버라이즌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네. 버라이즌을 방문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5G. 5G 그 네트워크 장비 공급 위해서 이제 방문했는데 이 RFHIC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버라이즌 쪽으로 이 네트워크 장비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부품이냐면은 질화관료? 네, GAN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 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G가 주파수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4G 같은 경우 주파수 거리가 한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G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게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4에서 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파수라든지 전기 신호를 증폭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FHIC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성에서 이 안테나 그 뭐 전파를 바로 쏠 건데 이게 지금 해상 안테나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한데 혹시 또 앞으로 위성에 대해서 연결을 했을 때 이것도 증폭해줄 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오늘 인텔리언 테크를 말씀드리지만은 연결해서 RFHIC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 장비 네네. 업체들도 최근에 좀 살짝 반도체 이제 이슈가 등장하면서 네네. 뭐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계속 이쪽으로 바라봐야 돼요. 종목 두 개 나왔네. 네. 이게 인텔리언테크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인텔리언테크는 뭐 어제 시간의 거래 네. 상한가. 네,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갭 상승 이후에 그렇죠. 또 뭐 불붙고 있네. 그래서 오늘 이미 뜨는 종목을 왜 속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단발성 상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차원에서 네. 준비를 좀 하셨다 준비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네네. 네. 자, 소문으로 들었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소문은 네. 아니고 사실 소문의 실체에 근거한 소문. 알파프로 네.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